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주에서의 가을나들이가 오늘 벌써 두 번째 시간이군요. 지난주에는 분황사와 황룡사지를 둘러보았는데요. 이제 황룡사지 그리고 분황사 사찰에서의 한 번의 가을을 맞이하고 이제 오늘은 경주에서 좀 떨어진 곳 안강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 안강에 옥산 서원이라는 곳이 있고 제가 그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연을 벗삼아서 마음을 수련하고 그리고 학문을 구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서원이죠. 오늘 선조들의 위대한 정신문화가 담겨있는 서원에서 가을의 고즈넉함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이곳은 가을이 조금 더디게 오고 있어요. 그러나 새소리와 이 뭐 가을의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아름다움은 최상입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서원 앞에 사철 마르지 않는다는 그 작의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물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맑아지네요. 여름에는 이 계곡의 물소리가 장쾌하면서 시원스럽게 들리는데 가을에는 물소리가 아주 맑게 들립니다. 저쪽 위쪽이 이제 세심대라고 해서 회재 이현적 선생이 직접 지은 이름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서원은 서원을 향하여 들어가는 진입로에 한 가지 장치가 다 있습니다. 사찰 사원에도 극락교, 화엄교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서 이곳을 들어가면 바로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제 앞에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그 속담으로 외나무 다리는 원수를 만나서 뭔가 한판 승부를 봐야 되는 걸로 전해져 오잖아요. 그런데 이 옥산서원으로 향하는 곳에 놓여져 있는 외나무 다리는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정돈된 마음으로 집중해 들어오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 외나무 다리를 가지런한 마음으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조심조심 가야 되겠군요. 옥산서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 문에 왔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첫 번째 문에 쓰여져 있는 편에게 영랑문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벗이 멀리서 찾아와 주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의미를 담은 그 문을 통과해서 제가 서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제가 옥산 서원에 도착했습니다. 아, 정말 고요하고 정갈하면서 아름답군요. 옥산 서원은 조선의 성리학자였던 회재 이연적 선생을 추모하는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서원입니다. 중종 때의 문신이었던 이연적 선생은 동방 오현 중에 한 분으로 손꼽히는 분이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짐작이 갈 겁니다. 이곳 옥산 서원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9년 지난 뒤에 제자들과 그 마을의 사람들이 그의 덕행과 또 학문을 추모하면서 후진들을 교육하고 양성하기 위한 이제 그런 공간으로서 이 서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선조로부터 옥산이라고 하는 편액을 하사를 받게 되죠. 정면에 보이는 저 옥산 서원은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입니다. 아, 김정희 선생님께서 저 글을 턱 써주고 저 현판을 딱 새겼을 걸 생각하니 뭔가 무게감이 느껴지죠. 이 옥산 서원은 다른 서원과 좀 다른 점이 하나가 보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서원은 그 외부의 자연 경관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형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옥산 서원을 와보면 바깥 외부와의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좀 폐쇄적이라고 할까요? 차단한 상태에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것이 바로 이 옥산 서원이 가지고 있는 특이점이기도 해요. 마치 무문관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식으로 아주 적막함이 감돌고 정결함과 단아함과 깨끗함, 고요함 뭐 이런 것들이 이 마당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네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아주 평온하고 또 뭔가 생각들이 차분하게 정리가 된다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 이야기합니다. 서원은 정신 위에 지어진 공간이다. 그 말이 너무도 와닿아요. 선인들의 정신과 철학을 담은 집약체라는 뜻이 되죠. 소박하면서도 절제되어 있는 옥산 서원에 앉아보니까 자연을 담고자 했던 옛 사람들의 그 마음이 아주 그대로 느껴집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이 구인당인데 구인이라고 하는 말은 성현의 학문은 오로지 인을 구하는 데 있다. 즉 어질물 구하는 데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회재 선생의 정신, 회재 선생의 그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런 곳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 스스로 어지러워지고 착해지지 않겠나 싶어요. 성리학의 주요 골자 자체가 어질고 착하게 사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리학의 요체 아니겠습니까? 그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를 배우면서 어지러지는 마음, 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 이 강당에 올라서 공부를 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글 읽는 소리들이 제 귀에 지금 쟁쟁하게 들려오는 듯합니다. 제가 앉아있는 곳의 정면으로 보이는 저 반대편은 무변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무변루는 요즘으로 말하면 휴게 공간이죠.
그 당시 학생들이 휴식하는 공간이었다고 하니까 7칸 집으로 되어 있고 특이하게도 양쪽에는 그 누마루가 이렇게 양쪽에 대청마루처럼 달아냈어요. 그것도 특이하고요. 저 정도 되는 휴게 공간에서 학생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간식도 나누어 먹고 했겠죠. 구인당과 그 무변루 그리고 뒤편으로 사당 이렇게 갖추어진 단촐한 미음자 형식의 이 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그 공부를 세상 속에 널리 또 전하고 인품과 인격을 갈고 닦는 연마하는 장소였겠구나 생각하니 저 자신이 지금 여기서 옷깃이 여미어집니다.